잠시 후 잘 듣습니다. 얘가 빛을 받아서 뭔지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아. 이것이 무엇이냐? 반짝반짝. 잠시 후에 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오, 어디, 어디. 어디에요? 어디가 얼마나 큰지 한번 약 700m 보여드릴까? 교차로 교차점에서 우측에 대청호 이따만큼 커요. 이따만큼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500m 앞 구간 단속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비정 교차로 교차점에서 우측에 대청호 세천 방면입니다. 그 다음은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와, 산책길 좋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무슨 소리가 났는데 여우가 있는가 아닌지 모르겠다. 진짜 푸르른 실록이다. 여기도 가봐. 저쪽으로 가면 되네. 가면 안 돼. 어디 갈 거야? 아, 애기들 데리고 여기 오면 좋겠다. 정서적으로 진짜 좋겠다. 대충 500m. 좋다. 그래서 타려다가 호수 봐라. 이쁘다. 진짜 여기는 호수가 진짜 이뻐. 뭐 있나? 아우, 더워. 어, 제가 깎았다. 삼색보들. 이것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쁘다. 돌에 풀인데. 햇빛 비춰서 이쁘다. 자연이란, 우와, 저기 한 폭의 그림 같다. 세상에. 이거는 사진 한 컷도 찍어야 되겠다. 너무 이쁘다. 호수 속에 봐.
이쁘지? 우와. 다시 찾은 대청호예요. 저기가 섬이라 그랬지. 호수 가운데 저렇게 예뻐요. 아름다워요. 최서연처럼 아름다워요. 그거 꽃이야. 장독대에 앉지 마세요. 장독대 앉는 사람들도 있나 보다. 그러니까요. 오죽. 이제 알았어. 이렇게 대나무가 새까만 색을 띠고 있는 건 까마귀 오자를 써서 오죽이에요. 아, 여기서 선물놀이 한 개 틀어야 되는데. 어둡다. 야, 제 소나무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오. 이게 삼색 버들인데 예쁘게 깎았다. 너무 못 크게. 예쁘게 해놨다. 그래서 어딘가에 좀 앉자. 우리 그네 타면 좋겠다. 그자. 센스쟁이 스물놀이도 틀고. 자연이란 우와. 저기 한 폭의 그림 같다. 세상에. 이거는 사진 한 것도 찍어야 되겠다. 너무 이쁘다. 호수 속에 봐. 이쁘지? 우와. 다시 찾은 대청호예요. 저기가 섬이라 그랬지. 호수 가운데 저렇게 예뻐요. 아름다워요. 최서연처럼 아름다워요. 예쁘다. 진짜 이쁘다 얘들. 여기 밤나무가 많다. 비 올 것 같은 바람. 이게 나오고 이게 빨라지네.
여기서 처음 본다, 진짜. 오. 비가 몰아친다네. 바람 불어 온다. 비가 얼마나 오려고. 엄마야. 이게 흔들리는 게 다 보이나? 난리가 났다. 이거 지금 6월달에 장마가 온다 했거든. 이 바람 소리만 봐도 알겠다. 난리가 났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바람하고 같이 춤을 막 춰요. 아, 얘는 물결 같아. 바람결. 어, 이쁘다. 오, 괜찮은데? 아, 이쁘다. 이 호수에도 파도가 쳐요. 오. 바다는 큰 파도, 이 호수에는 잔잔한 파도. 그쵸? 아, 소리도 좋다. 아, 가는 곳마다 요즘에는 새가 울어주니까. 와, 완전 꽃밭이다. 와, 예쁘다.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요. 야, 코스모스 착 피면 이쁘겠다. 바람에 살랑살랑. 엄마.
아, 카페가 너무 예뻐요. 오. 시원한 대청호에서 느끼는 커피와 식사와 휴식. 마로니에와 함께하는 대청호 둘레길. 너무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오. 응아, 예쁜 장미길. 꽃잎 떨어진 것도 예뻐요. 와, 전망 좋은 2층에서. 이야, 진짜 좋다. 와, 들어가는 분위기. 입구. 예쁘죠? 어, 이런 카페 하나 하고 싶다. 진짜. 어, 저기서 음악을, 어, 피아노까지. 멋지다. 마루니의 정식 안심 스테이크, 이태리 파스타 피자, 커피와 브런치. 오. 안으로 가볼게요. 야, 꽃안색이 참 이쁘다 이거. 커피. 허니 브랜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허니 아, 맞나? 촉촉한 거기 좀 앉아 있어.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커피가 너무 예뻐서 들어와서 잔잔하고 있어요.